인생에서 위대한 일을 해내고 싶은가? 당신이 생각하는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세상을 바꾸는 대단한 일을 이루어내려면 계획과 전략을 잘 세우고 경쟁자를 파악하며 그들보다 앞서 나가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이 방법이 정말 정답이라고 생각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위대한 일을 이루어낸 사람들이 그 일을 위해 처음 시작했던 건 계획이 아니라 멈추고 내면의 진실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이었다. 당신은 당신의 내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그렇기에 내면의 진실을 알아차리는데 기본적인 실수를 한다. 예를 들어 내면의 스트레스를 열정으로 착각하기도 하며 걱정을 사랑으로 착각하기도 한다. 내면의 상태가 어떤지 분명히 볼 수 있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큰 충격을 받을 것이다. 전 세계 CEO와 오피니언 리더들의 삶에 혁명 같은 변화를 일으킨 사람이 있다. 마음의 평안과 성공을 위한 네 가지 신성한 비밀의 저자이자 오에노 아카데미 설립자 프리타지와 크리슈나지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논리적으로 현명하지 못한 줄 알면서도 스트레스 가득한 감정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면이 불편한 상태가 그동안 너무 익숙해져 있었기에 그것에서 벗어나는 법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괴로운 상태를 동기부여로 삼거나 똑똑한 상태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분노나 스트레스가 있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혹여나 분노나 스트레스가 가득한 상황에서 무언가를 성취하기라도 한다면 그 사람은 점점 분노에 중독되고 의존하게 됩니다. 이는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을 모두 망쳐버리는 상황을 만들게 되죠. 이 질문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인 당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내면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차려야만 당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히 볼 수 있고 정신을 맑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아카데미에서 내면을 알아차리기 위한 방법으로 소울싱크라는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단 9분의 시간으로 자신의 내면을 알아차릴 수 있는 훈련이죠. 나의 내면을 마주하는 소울싱크 훈련, 지금 함께 진행해 보시죠. 먼저 자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의자나 방석 위에 앉아 손을 허벅지에 올려놓고 호흡을 하되 엄지손가락을 다른 손가락에 차례대로 올려놓으며 호흡을 셉니다. 먼저 왼손 엄지손가락을 왼손 집게손가락 위에 올리며 시작하고 그 다음 가운데 손가락으로 차례로 옮겨가면 됩니다. 그렇게 양손으로 8번 호흡을 반복하는 겁니다. 첫 단계는 들숨과 날숨을 길게 8번 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손가락으로 세어가며 호흡하다 보면 이런저런 생각들이 집중을 방해할 것입니다. 그럴 때면 멈췄던 곳으로 돌아가 다시 세어가며 호흡을 계속하세요. 이 첫 단계를 끝낼 즈음이면 부교감 신경이 최대로 활성화될 것입니다. 이 호흡법은 뇌에서 나와 심장, 폐, 소화기를 통과하는 미주신경을 활성화시키게 되는데 미주신경이 활성화되면 기본적으로 자율신경계 전체가 이완됩니다. 또한 의식적으로 손가락을 반복해서 움직일 경우 뇌의 운동기능과 조정력이 강화되고 뇌 전체의 효율성이 더 좋아지며 기억력 증가와 인출작용이 촉진됩니다. 이제 2단계입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숨을 내쉬는 동안 낮은 음으로 벌이 날아다닐 때 내는 소리처럼 허밍을 해보세요. 소리는 불편하지 않을 정도까지만 내면서 그 소리에
온전히 집중할 때 몸과 마음이 깊이 이완됩니다. 날숨을 너무 무리해서 오래 끌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호흡을 8번 반복하다 보면 몸과 마음이 완전히 이완되는 걸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3단계는 이번에는 8번 호흡을 하되 들숨과 날숨 사이의 순간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자연스럽게 그 중간, 즉 날숨 바로 직전에 멈춰야 합니다. 그 순간을 관찰해 보세요. 워낙 짧은 순간이므로 관찰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순간을 감지하면 생각이 조금씩 느려집니다. 호흡은 항상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유지하세요. 네 번째 단계는 마음이 충분히 고요해졌다면 좀 더 내면에 깊이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8번 호흡하며 들이쉬고 내쉴 때 속으로 아함 하고 읊조려 보세요. 아함은 고대 산스크리트어로 나는 존재한다 혹은 나는 무한의식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당신 몸이 빛으로 변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따스함을 느껴보세요. 이 빛의 따스함을 느끼면서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지금 이 순간 벌어진 것처럼 느끼거나 상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다면 이미 그 역할을 수행하는 당신을 보거나 느껴보세요. 실제로 꿈을 이루었을 때 상태를 경험하며 몇 분 동안 그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런 다음 이제 눈을 뜨고 소울싱크를 끝내면 됩니다. 소울싱크를 마치고 나니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9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복잡했던 마음이 가라앉은 걸 느낄 수 있으셨을 겁니다. 또한 마음을 마주하고 나니 이제 사고를 더욱 명료하게 할 수 있죠. 저는 소울싱크를 최소 하루 한 번씩은 할 것을 권장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해도 좋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좋습니다. 딱 9분의 시간이니 절대 서두르지 말고 여러분의 내면을 마주해 보세요. 더 좋아진 에너지와 집중력으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연습이 당신을 인생의 문제에 대한 통찰이 저절로 나타나는 위대한 고요의 공간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위대함을 구현하려면 반드시 우리 내면을 먼저 챙겨야만 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내면의 진실과 함께하는 삶에서만 가능하죠. 기억하세요. 자신의 내면을 먼저 제대로 마주하는 것이 모든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는 마음의 평안과 성공을 위한 네 가지 신성한 비밀.